네,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말씀 많이 듣기 위해서. 예. 자, 이진우 소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참 힘들더라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바로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네. 뭐 하루를 예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예. 그런 흐름에서 이제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환율부터 점검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예. 네. 그러니까 환율이 상당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1200원 갈 것처럼 막 오르다가, 네. 오늘 1180원대까지 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인데, 사실 이슈는 멈춘 건 아닌 것 같고, 뭐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온 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환율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흥미로워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네. 우선 지금 뭐 여전히 증시는 외국인 파는 가운데 힘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만, 저 일단 외환 시장에서 5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그 뭡니까, 저 어떻게 보면 4월 하순 이후부터 우리 1분기 GDP 발표된 이후부터 올라왔던 환율인데, 이제 의미 있는 신호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한번 차트 한번 그래요. 보시면은, 예.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일간 추이 약한 시간 남짓 전에 이렇게 자료 보내줄 때 차트인데, 우선 굉장히 가팔랐죠. 굉장히 여기서 가팔랐는데, 이때 이제 갭 나왔던 게 4월 25일 날 그때 그 GDP 발표 나오면서 1분기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 좀 쇼킹했죠. 미국은 그래도 3%대, 중국은 6%대. 물론 비교하는 그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연율로, 그리고 중국 같으면 전년 동기 대비, 우리는 뭐 전분기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렇죠, 예. 헷갈리긴 합니다만, 자 그러고 나서 올라왔는 와중에 이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이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5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5일선 밑으로 한번 꺾이기 시작한 게 지난주 후반부터 하다가 오늘은 약간 갭까지 동반한 그렇게 하락세입니다. 뭐 아래쪽에 이렇게 본다면은, 이 와중에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와중에 여기서 계속 롱플레이를 갖다가 외치기는 좀 힘들 텐데, 우선 큰 거는 이거죠. 바깥에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유로 달러 조금 차트를 갖다가 일간으로 하다 보니까 좀 끝부분에 촘촘합니다만, 네. 어쨌거나 작년 초에 2017년 한 해는 달러 약세였던 거 우리가 다 기억하고, 그 2017년에 달러 약세 흐름을 갖다가 2018년 초까지 이어가자, 그리고 증시 계속 가자 하다가 역동장이 걸렸던 게 2월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괜찮겠거니 했습니다만, 작년 한 해는 이렇게 유로가 계속 미끄러지는 그런 흐름이었죠. 작년은 또 뭐로 한 해가 다 외환시장이 다 그거 시끌벅적 했느냐 하면은 미국 금리 올리는 거. 네. 그걸로 하다가, 그러면 이제 이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죠. 이 유로달러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뭔가 이렇게 제 일감은 다지는 느낌. 그죠? 여기서 축축축 빠지기보다는 어지간하면 이렇게 흘러왔다가 유로당 1.12달러 근방에서 다지는 느낌. 그러다가 여기는 또 아주 뭐 모멘텀 플레이를 하거나 미세하게 이렇게 단타 플레이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또 이중 바닥도 보이고, 그런 와중에 돌아서나 유로가 살짝 이렇게 올라서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이죠. 거기다가 뭐 서울에서는 위안 보고 움직이는데, 네. 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도 그렇게 급격하게 최근 들어서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이렇게 올라다가 이제 살짝 도는 느낌이죠. 우선 뭐 차트 저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위안이 컸죠. 구어슈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수장이죠. 그리고 인민은행 당석이, 이 양반이 이강 인민은행 총재보다 저기 서열이 더 높습니다. 예. 왕이 외교부장. 저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다지 끝발이 높지 않대요. 우리 생각하기에 외교부 장관쯤 될것 같은데. 그러면 뭐좀 외교를 하는 거니까 요즘에 또 무역과 관련된 부분인데, 근데 소위 말해서 끝발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중국의 그이뭐 계급 서열이 꽤나 뭐 많기도 한 와중에, 우리가 흔히 뉴스에 자주 보는 왕이 부장도 뭐한 100위 근방이라든가 권력 서열로. 네네. 별론데요? 뭐 그런 예. 상황인데, 어쨌거나 그 거슈칭 그 양반이 대놓고 얘기를 했죠. 그게 로이터를 비롯해서
뭔가 이렇게 딜러들이 그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그리고 또 신뢰도를 높이 사는 매체에서 보도가 된 겁니다. 뭐냐? 위안화 숏스텝 배팅하는 세력들 크게 다칠 거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또 뭐하고 타이밍이 맞았습니까? 미국에서 그게 나왔죠. 미국 상무부가 상계관세. 상계관세라는 게 예를 들어 보조금 지급하고 이러는 게 포착이 되면은 보조금 지급해서 그 수출한 나라 중국 예를 들어서 편하게 중국에서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그 혜택을 본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상계관세를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환율에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이제 그 방법을 그 방안을 이제 찾아내겠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그겁니다. 중국이 그러면은 중국 당국 차원에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위안화 약세를 유도했는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런데 미국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네네. 우리가 보기에 누군가 유도했네. 그래서 위안화 약세된 만큼 중국 제품이 값이 싸지는 효과가 있다면 그만큼 했어. 네. 관세를 때릴 됐다. 예. 그런 어떤 방안을 한번 상무부가 찾아보겠다고 또 윌브로스 상무장관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위안화가 약세가 주춤해졌고 우리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뭐 홍남기 부총리까지 나왔으니까 구두개입이 그렇게 나오고 시기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됐죠. 자 여기서 1200원 한번 건드리면 싶었던 우리 수출업체들도 또 월말이고 하니까 지금 좀 내고로 갔다가 좀 드러내야 될 상황인데 아 꺾이네 싶으니까 이제 좀 이제 매물 출회가 네 속도가 또 네, 그런 상황이죠. 빨라요.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중국이 미국이 위안화에 대해서 한번 위안화를 갖다 염두에 둔 상계 관세를 네. 언급하기 시작했고 중국 당국에서도 상당히 뭐 실력 있는 자의 구두 개입이 나왔고 유로도 살짝 돌아볼까 했고 특히 또 유로는 뭐 차트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나왔던 유로존 PMI가 절대치가 미국보다 살짝 높아졌어요. 아, 예. 사실 독일 지표가 별로 안 좋아서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걱정을 했는데 예, 예. 종합 PMI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죠. 환율을 갖다가 이렇게 국가 간 금리 차이 이 얘기 갖고 오래 했는데 작년부터는 뭔가 미국하고 유로존 사이의 경기 경기를 보니까 미국이 더 좋으네 그래서 달러 강이네 하는 네. 그 흐름이었다가 살짝 지표상으로도 유로존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니까 이래저래 달러 강에 약간 제동이 걸리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게 다 달러 인덱스 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제 엔화는 엔화는 잠시만 논의를 하고 예. 보면은 지금 현재 달러가 더 강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강해질 수 없는 상황들 요소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는 네.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네. 달러의 레벨 자체도 여기서 바로 치고 하기엔 좀 뭐랄까요 부담스러운 이 그림 하나 보시죠. 이 그림 하나 보시면은 이게 이제 무역 가중치로 하는 광범위한 브로드 인덱스입니다. 자 이른바 달러 인덱스가 우리가 저 DXY라고 하는 DXY 많이 그거 이제 유로 비중이 되고 화면에 이걸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예, 한 눈에 딱 그냥 보이니까 예예 이 그림이죠. 그쵸, 예. 자 이게 우리가 말한 DXY 뭐 유로 엔, 파운드, 뭐 스위스 프랑크 뭐 그런 식으로 한 6개국 통화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거의 26개국 통화를 갖다가 반영한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보던 달러 인덱스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른데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가 언제냐 하면은 2002년 어라운드입니다. 자 그러니 2002년부터 우리가 글로벌 달러 약세가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 이어졌던 글로벌 달러 약세 시기는 우리가 다 기억하죠. 그리고 금융위기 터지면서 또 다들 달러 없어 절절 매던 시절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DXY보다 더 올라와 있어요. 즉 우리가 말하는 선진 6개국 대비 달러 인덱스보다 거의 더 올라와서 거의 뭐 2002년 달러 약세가 도달하기 시작될 레벨쯤 왔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 이 차트를 갖다가 보고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외환시장에서 사실 달러 롱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아까 유로달러 차트에서도 뭐였습니까? 뭔가 이렇게 다진다는 느낌. 네네. 그리고 제가 몇 한 달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야, 이거 유로 숏이 이제 별 재미가 없겠다. 왜? 그러게요. 유럽 쪽에 안 좋은 재료가 막 나오는데도 지표도 안 좋아, PMI 부진해, 그 다음에 뭐 ECB도 금리 올릴 계획 없고 양적 완화 계속 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이면은 재료는 유로가 더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더 안 빠진다. 그 말은 제가 보기에 에브리바디 이미 유로 숏을 들고 있다. 더 이상 가지고 있을 게 없다. 더 이상 더 유로를 네. 팔 세력이 없을 정도로 뭐 달러 전부 다 달러 강으로 네. 배팅 중 아닌가 싶었는데 이래저래 보니까 지금 달러는 좀 막히는 느낌. 그 말씀 들어보니까 매매할 그게 없다는 거네요. 패가 없다는 건 달러도 그거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뭐 대체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네. 나는 뭐 달러를 사겠다 하고 사는 세력이 있으면 파는 세력도 그렇죠. 있을 거고 네. 이 부딪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 달러를 살 만한 세력들은 거의 다 샀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래저래 결론은 지금 당장 1200원을 갖다가 논하기에는 레벨도 절대 레벨도 그렇고 그동안 올라왔던 속도도 빠르고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재료들이 여기서 달러 매수 이미 수익도 높잖아요. 네, 네. 아, 막 그렇죠. 더 먹을까, 말했죠. 더 먹을까 싶던 세력들이 막 이 정도에서 한번 끊고 나올까, 뭐 이런 얘기. 네. 이렇게 중요한 환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수장님께서 준비한 자료에 네. 에베레스트 산 사진을 굉장히 네, 중요하게 걸어놓으셔서 이게 무슨 설명을 뉴 노멀 이러셨거든요. 네, 무슨 설명을 하시려고 걸어놓으셨는데 왜 에베레스트 산이 왜 뉴 노멀인가요? 이거 지금 지난 주말 사이에 꽤나 이렇게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사진 보세요. 이 북한산도 이러진 않아요. 야 사람이 지금 이 사진 사진 뭐예요, 설명에 이게 예. 여기가 에베레스트 정상이에요. 8,848m. 예. 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데 이 능선에 지금 이 사진 안에만 한 320명 정도가 있답니다. 이렇게 오르기 쉬운 산이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진짜? 예. 그래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날씨 좋은 봄날에 네팔 당국이 너무 많은 사람들 갖다 이렇게 막 산에 올라가는 걸 허용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우리 이게 지금 1953년입니다. 1953년이면 저도 태어나기 10년 전인데 우리 명성형한테는 완전 역사죠. 저도 없어요? 그때 없었던 저도 가까운 역사고 네. 명성형한테는 네. 좀 먼 역사인데 이 사진 보시면은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 그리고 그의 셸파 텐징 노르가이 우리 어릴 때 이런 그 에베레스트 등전기 같은 거 읽다 보면은 산소도 없대요. 하도 높아서 잘못하면 뭐 동상에 걸려요. 얼마나 강풍이 불며 그래서 이 올라가서 이 텐징이 지금 이렇게 유행기하고 뭐 이렇게 꼽는 같이 돼 있는 이걸 갖다 이 사진을 이제 우리가 기억합니다만 이게 옛날에 올드 노멀이라면 지금 이게 뉴 노멀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뭐 장비도 좋아요. 옷도 좋아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의 뉴 노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갖다가 저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에베레스트가 우리 동네 뒷산보다 더 붐비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기를 갔다가 저나 순영 씨도 저기 갔다가 그냥 뭐 대충 그냥 잘 돼 있는 옷 하나 입고 자켓 메고 그냥 피켓 들고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네. 그건 아니에요. 저기서도 결국 한 2시간 정도 너무 이른바 정체 가운데 기다리다가 탈진해서 죽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벌써 올해 들어서 뭐 두 자릿수 열 몇 명이 죽었다는데 저 사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베레스트 그 능선에 300 몇 명이 있는 그런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과거 상식이나 옛날에 뭐 책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세상은 맞아요. 뉴노멀이 뭐 엘레리안이 이제 처음에 그 저서에서 쓰면서 유명해지고 금융시장에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무슨 뭐 저성장 네. 그리고 뭐 높은 실업 뭐 그 네. 규제 강화 네. 이런 것들이 뉴노멀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어지간하면 뉴노멀이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뉴노멀이 아니 노멀. 그러니까 네, 그게 노멀이에요. 네. 오히려 뭐 한참 20대 남자 청년들이 여자들보다 더 이쁘게 다니고 귀걸이 코걸이 뭐 막 하고 다니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뉴노멀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뉴노멀인데 네, 네. 그러나 이제 제 메시지는 그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우리 세 명이
대충 5,000개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산은 아닌 거예요. 아. 여전히. 조심하자는 말씀이시네. 네. 그러니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죠. 다리 참이 기우는 거고. 네. 네. 에베레스트산은 높다는 거 같고. 높은 거고. 네. 아무나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 저기도 여전히 올라가면 탈진할 수밖에 없고 제때 못 내려오면은 잘못하면 목숨도 잃는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 환율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는 금융시장을 통해서 시장을 읽어야 되는 세계를 읽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풀려야 될 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라고도 많이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전문가님, 아 전문가님이시 이재는 소장님, 소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소장님. 아 요즘에 전문가님, 전문가님 많이 말씀을 해가지고 전문가로 전문가님이죠. 전문가로 불러주시니 예. 감사합니다. 환율 전문가님. 그리고 요새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어떤 일반인들의 세상의 어떤 그 뭡니까? 불신이 얼마나 큽니까? 어가 오가 되잖아요. 네. 넘어갈게요. 네. 네. 자, 그래서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둘 중에 하나가 양보라기보단 지던가 지금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 꺾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대부분 이걸 중국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꺾여야 중국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해결이 될까요? 중국 쪽에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태세가 나온다면?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중국은 한 발 물러설 것 같지는 않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네. 특유의 어르고 달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에 막 윽박 질렀다면은 이제는 좀 슬쩍 달래려고 하는 거죠. 자꾸 이제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이거 금방 협상 타결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타일은 알잖아요. 네네. 언제든지 저러다가 뭐 현장에서 자리 박차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말이 예. 네. 뭐 하루 만에 달라질 수도 있는 사람이고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미사일 쏜 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갔더니만 야, 그 뭐 조그만한 거 하나 쌓아올린 것 같고 뭘 그러냐. 이 양반 또 그게 좋은 거예요. 북한에서 조 바이든을 갖다가 굉장히 IQ도 낮은 멍청한 이 얘기를 해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갖다가 대충 알잖아요. 북한이 나한테 뭔가 신호를 보낸 것 같아. 이렇게까지 기자들한테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거 북한은 뭐죠? 살짝 트럼프 대통령한테 알랑방구를 낀 거예요. 당신 조 바이든 싫어하잖아. 당신 내년에 대선 되잖아. 우리 바이든 한번 세게 한번 까줄게. 바이든이 그냥 북한한테 대하다가 험한 소리 했다고. 험한 소리 듣는데 북한이 험한 짓 한 것보다 우선 북한이 아무리 험한 짓 해봐야 미국 입장에서 그 험한 짓 자기들한테 절대적인 위협 못 됩니다. 네. 쏠까요? 대륙간 탄도탄을 미국을 향해서 죽으려고. 네, 안 되는 거 뻔하야 예, 아는데. 예. 지금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스타일이에요. 아, 나한테 신호 보내네. 이런 식의 트럼프 대통령인데 저는 이게 찝찝한 겁니다. 주말에 이런저런 뉴스를 보는 와중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지금 우선은 이겁니다. 아키토 일왕이 이제 나루히토 일왕으로 바뀌었죠. 이번에 네. 새로 취임한 일왕이고 여기는 뭐 왕비인데 자 우선 레이와 시대로 연호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도 요가 그 관방장관 우리한테는 별로 기분 안 좋은 장관 일본 정부 대변인 꼴인데 첫 일본에서의 첫 행사가 일본 기업인들 상대로 무슨 만찬이었는데 여기서 결국은 좀 더 투자해라 하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참 유화성입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아베 총리하고는 어제 하루 종일 막 세 끼를 갖다 같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먹고 아침 같이 먹고 골프장에서 공 치고 뭐 스모도 보고 했는데 그다음 이 아래쪽 기사 보세요. 스모도 보고 골프도 친 다음에 트럼프는 to face off with Japan's 아베 온 무역과 관련해서는 또 뭐다? 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 중국만 미국이 그거 할 거다. 타이밍 봐서 중국하고 대충 끝난다고 본다면은 EU, 중국 또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시장이 숨은 돌리되 숨은 돌리되 그거 하는 겁니다. 뭐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지금 현재 무역 전쟁 혹은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중국 다음에 순서가 줄줄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 일본 가서 하는 거 보니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일본도 뭐 무기 사주고 뭐 하고 다 해도 이거는
저런 어떤 비즈니스맨, 저런 장사치는 참 만나면 힘듭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어지간히 사줘 갖고는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네. 어지간한 이만한 고객인데도 불구하고 대형 고객이 네. 대형 중국에 얼마나 큰 고객이에요. 물 한 잔 주실래요 하면은 네. 물값 받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네. 좀 이겼다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또 탄핵 전국 얘기가 아직까지 뭐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밖에 신경 쓸 여력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하나 둘씩 뭔가 자꾸 나오네요. 예. 네. 그래서 참 이 부분을 우리가 결국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예 뭐 정말 가끔씩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의 어떤 생생한 어떤 그 흐름이나 분위기를 좀 물을 만한 데가 없을까 싶기도 하죠. 매체 따라 약간씩 그 어떤 그 뉘앙스도 다르고 톤이 다르고 네, 그죠? 네. 어떤 데는 보면은 트럼프 재선 되겠어 싶다가 또 어떤 매체를 보면은 되겠네. 뭐 상대가 없네. 인기도 좋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선 이거는 뭐 국내 조선일보 보도를 갖다 조금 캡처를 했습니다만 이거 아니에요. 3분 만에 뛰쳐나갔습니다. 3분 만에. 즉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죠 지금 미국 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에 그리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이 민주당의 지금 의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하고 인프라 투자 그 관련해서 하기로 했는데 들어와서 악수도 안 하고 자리에도 안 앉고 자기 할 얘기만 하고 나간 거예요. 바로 그 이거 하기 전에 트럼프 저기 낸시 펠로시가 의장이 또 그것 때문에 뭐 트럼프 그 뮬러 보고서다 이런 것들 때문에 했더니만 3분도 안 걸렸다.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컵라면 저기 물 붓고 기다릴 때도 3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나와가지고 또 벌써 준비되어 있네요. 예? 3,500만 달러를 썼고 뮬러가 뭐 그러고 뭐 한 2,800명 이상의 무슨 뭐 이래저래 사람도 걸려고 뭐 이런 얘기인데 노 클루전 공모도 없었고 노 옵스트럭션 사법 방해도 없었다. 저 벌써 판때기 준비해놨네요. 로즈가든 앞에. 그런 상황이고 그러자마자 또 이제 바로 또 맞불 회견하면서 분노 발작 뭐 템퍼 텐트럼 좀 되겠죠. 그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뒤지다 보니까 이런 사파가 있더라고요. 펠로시가 말하기를 트럼프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갖다 탄핵하게 유도하는 것다. 괴롭힌다.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만화답게 써놨어요. 낸시 날 좀 제발 탄핵해줘. Come on, give it to me. 나 탄핵 좀 시켜줘.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민주당도 선뜻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역풍 이런 것들. 정치권이 계산이 복잡한 겁니다. 복잡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차라리 나 탄핵 한번 시켜줘봐. 뭐 이게 오히려 내가 내년에 또 재선에 더 도움이 되는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본데, 지금, 어쨌거나 뭐 계속 이런 얘기는 들립니다. 지금 여기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죠. 법무장관이고, 여기는 미국 하원의 법사위원장. 지금 무슨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전부 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다수당에 사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 먹고 뭘 자꾸 사람들 불러서 증언 듣고 뭐 캐내고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이제 덜어 붙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요 정도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탄핵 전국. 근데 민주당에서도 막 밀어붙이기에는 이 정치적 계산이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탄핵과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심란해지는 상황이면은 아마 바깥을 더 조질 거예요. 중국한테, 이란한테, 북한한테 험한 소리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반응 관계도 반응 함수도 한번 염두에 두고 뉴스를 쫓아가시죠. 알겠습니다. 조금 좀 환율이 안정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장을 좋게 보기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그러네요. 지금 올라왔던 환율 1145원에서 55원 구간을 열고 한 97원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50원 올라왔으니까 네. 심플하게 네. 한 20원 뚝 빼죠. 절반. 네, 네. 그러면 한 97원에서 25원 빼면 얼마인가요? 한 75원? 네, 네. 뭐 거기까지 정도의 어떤 조정 가능성이 있겠으나
거기서 이게 과연 우리가 1140원대, 50원대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올라서기 힘들었던 이 레벨로 금방 못 가는, 금방 가는 환율로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아닌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50도 지금 쉽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지금 2040선에 움직이면서 예. 푹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예. 그리고 홍콩이 안 좋죠. 이 부분도 한번 좀 한 2주 전에 제가 홍콩 항생을 들고 갔던 네네네네. 기억이 나는데 네. 홍콩이나 홍콩 달러 흐름을 봤을 때 중국 본토는 어떡하든 뭐 틀어지면 되는데 홍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그쪽도 분위기가 네. 뭐 지금 뭐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뭐 말씀이시고 레이먼 쪽에 무슨 뭐 또 은행 하나 또 막 가는 소리도 들리고 지금 아유 페루에서 강진 강도 8? 이 상당한 강진이죠. 세상은 어수선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심플하지 않다. 지금 네. 현재 시장 간단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는 아직도 좀 봐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이 간단하게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